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2022년 뉴욕 프로쇼 비키니 부문에는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출전했습니다. 최사라, 박지빈, 김태린 3명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세계 최고의 프로쇼인 뉴욕 프로에 출전했으며 이 중 최사라는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서양 탑 비키니 선수들이 23명이나 출전했고 모든 종목을 통틀어 올림피아들이 수도 없이 출전한 비키니 라인업에서 한국의 대표 비키니 선수인 최사라는 최종 8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8위인 최사라 바로 뒤에 9위, 10위 두 명 모두 올림피아 출전 경력과 프로쇼 1위를 기록했던 정상급 선수입니다. 특히나 9위인 프란체스카 스토이코는 2019, 2020, 2021년 3년 연속 올림피아에 진출한 베테랑입니다. 이들 모두를 누르며 탑10 선수 중 유일한 동양인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사라의 뒤를 이어서 박지빈이 15위를 기록하며 랭킹 안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체형적으로 워낙 좋은 선수이기에 다이어트 강도가 좀 더 뽑아졌다면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비키니의 추세를 보면 강도 높은 다이어트 상태에서 볼륨감 있는 힙을 가져야 하는 하드한 종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탑4의 선수들은 후면에서 햄스트링이 모두 선명하게 드러나며 측면 포즈에서는 전면 다리 근육인 외측 관근과 후면의 근육인 대퇴 이 부분의 분리도까지 보이며 다리 안쪽으로는 내전근과 공공근까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비키니는 이러한 선명한 라인보다는 좀 더 볼륨감 있는 다이어트를 가져왔지만 최근의 프로쇼에서는 모든 근육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컨디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박지빈은 탑급 선수들과 서 있는 사진에서 전체적인 라인으로는 밀리지 않으나 근육의 선명도 싸움에서 많이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리는 좋은 다이어트 컨디션을 가져왔으나 라인업의 포즈에서 아쉬운 모습으로 순위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포즈를 허리를 꺾으며 상체가 뒤로 누워버린 듯한 자세를 취해서 상복 부쪽 라인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며 라인이 살지 못했습니다. 해외 프로들은 허리를 최대한 꺾지만 상체는 일자로 세워서 복부 라인이 꺾이지 않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오는 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한국의 3명의 선수가 출전한 뉴욕 프로쇼에서 어떤 선수들이 어떤 몸으로 한국 선수들을 꺾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인 로랄리 샤파도주는 올림피아 2위를 두 번이나 기록한 세계 최정상 비키니 선수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아놀드 클래식, 피츠버그 프로, 뉴욕 프로까지 최고의 프로쇼에서 모조리 1위를 기록하며 올해는 올림피아 최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탄환을 미친듯이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포징과 워킹이 정말 여유로우며 잔동작이나 움찔거리는 움직임 하나 없이 부드럽게 완벽한 연결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종 탑4의 선수들 중 가장 좋은 백포즈를 보여줍니다. 힙에서 위쪽의 중둔근까지 꽉꽉 채워서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와 있는 힙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햄스트링과 힙의 분리도 또한 훌륭합니다. 살짝 돌아서 보여주는 후면 라인에서도 볼륨감 있는 힙 라인을 자랑합니다. 2위인 엘리사 패치니는 2019년에 올림피아 우승을 기록한 비키니 여제 중 한 명입니다. 늘 굉장히 타이트한 다이어트 컨디션을 가져오는 선수이며 올해도 가장 선명한 근육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위인 로렐리에 비해서 개인 포징에서 조금씩의 움찔거림이 있지만 이것을 선명한 몸으로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1, 2위의 심사 점수는 단 2점으로 3명의 심사위원 중 1명은 2위인 엘리사를 1위로 채점하며 박빙의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3위인 자넬 라유도 올림피아 우승자입니다. 2020년 우승을 했으며 올림피아 2위도 여러 번을 한 역대 전적으로는 이번 뉴욕 프로 최고의 선수입니다. 매혹적인 눈빛으로 개인 포징을 선보이며 탑의 자리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20년 이후로 무대에 오르지 않다가 2년 만에 무대에 올랐으며 올해 출전한 두 번의 프로쇼에서 모두 3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3명의 선수는 심사위원에 따라 1, 2, 3위를 골고루 주었을 만큼 심사하기 쉽지 않은 박빙의 라인들이었으나 자넷은 오랜만에 출전해서인지 비교 심사에서 어깨가 다소 아래로 늘어진 포즈를 계속 취하며 전면에서의 모습이 다른 두 명에 비해 아쉬운 라인이 되었습니다. 4위인 인디아 파울리노는 올림피아에 7번이나 진출했으며 최고 성적 3위까지 기록한 선수입니다. 작은 체구에도 다른 큰 선수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볼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4의 선수 중 가장 작은 키이지만 개인 포징만을 보면 키가 작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비율과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5위인 에린스턴도 올림피아 우승자입니다. 비키니 초창기 시절이 2012년에 우승을 기록했으며 수년간 시합을 출전하지 않다가 작년에 열정적으로 수많은 무대에 오르며 올림피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작년 올림피아는 15위에 그쳤지만 그녀의 계속된 시합 출전에 오랜 비키니 팬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위인 리아나 지아나모호는 올해부터 프로쇼에 출전하기 시작한 신인 비키니 선수이지만 지난 피츠버그 프로쇼에서 4위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위인 앨리슨 테스토도 작년에 올림피아에 진출해 12위까지 기록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전면의 복부 선명도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후면의 볼륨감으로 커버하며 한국의 최사라를 누르고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올림피아 탑 랭커가 가득한 선수들의 뒤를 이어 한국의 최사라가 8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최사라 뒤의 9위, 10위 선수 역시도
올림피아 랭커 선수들입니다. 최사라는 앞선 탑 선수들에 비해 하체의 선명도가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녀는 한국 시합보다 뉴욕 대회에서 다이어트 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며 오랜 비행 시간과 시차 등으로 인해 다소 몸이 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컨디션을 좀 더 끌어올린다면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뒤지지 않는 한국 비키니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사라의 뒤를 이어 프란체스카 스토이코가 9위를 했으며 그녀는 3년 연속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최사라가 올림피아 15위에 올랐을 때 랭킹에 들지 못하며 이미 이전에 최사라에게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10위는 렉서스 레드몬드로 2020년에 올림피아에 진출했으나 시합마다 컨디션에 큰 편차가 있어 이번 뉴욕 프로의 탑10은 힘들 것으로 보았으나 이전 프로쇼보다 한결 간결하게 라인이 돋보이는 포즈를 잡으며 탑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이 2022년 뉴욕 프로 비키니 탑10 진출자입니다. 모조리 다 올림피아급 라인업인 10명의 선수 사이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한국의 비키니 선수들이 앞으로도 해외 선수 사이에 더 두각을 드러내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